작업실 지한 거 보니까 아직 좀 힘든 친구군. 아닌가? 뭐야 이거.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오늘 친해져요, 누나. 우와, 아니다. 신발 가르시나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다? 작업실이 정돈이 안 돼 있군. 술을 좋아하나 보네. 위스키가 있고. 바지가 여기 있어? 수건도 여기 널려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친구군. 누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너야? 네? 너 유주야? 저 우주 아닌데? 너 우주 아니야? 그럼 넌 누구야? 희노라고 합니다. 희노? 와. 안녕, 반가워. 와, 연예인. 내가 젊은 친구들 얼굴 구별을 못해. 미안해. 오, 뭐야, 승아. 안녕하세요. 안녕. 네가 우주구나. 아, 나 지금 우주인 줄 알고 인사하고 있었어. 아, 그럼 작업실 같이 있어? 네네네. 아, 주인공이야,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우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작업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5년째인 것 같아요. 5년이나 됐어? 오래됐네? 음악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크루인데 처음에는 2평 정도 되는 데서 한 6명에서 쓰다가 자기보다 분이 넘치는 곳을 가야 된다. 지금 그룹이었다가? 네. 처음에 14년도에 제가 유니크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쭉 솔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쇼미더머니도 나가고. 맞아요. 뭔가 오디션 매니아 같은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기회를 위해서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막 해보려고? 네. 데뷔했을 때는 이만큼 채워놓은 게 있는데 보여줄 곳이 없으니까 오디션을 한 40, 50번 본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 네. 채워놓은 건 이만큼 있는데 보여줄 데가 없다는 말이 되게 멋있다.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는 시절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작곡을 열심히 했죠. 그러면 너 작업실에도 막 이렇게 스케치해놓은 곡들이 있어? 몇 곡 있는데 들어볼까? 좋죠. 너무 좋죠. 들어볼까? 네. 가보자. 볼까요? 우리 되게 아득하다. 네.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들 찰리 채플린이랑 저런 사진들 뭐야? 그것도 그 친구가 그냥. 아, 우주야 너 저기다 바지를 막 벗어놨더라? 아, 저 바지는 이제 또 같이 쓰는 다른 친구. 아, 딴 친구 바지야? 네. 근데 너의 것은 별로 없구나? 어디 한번 틀어봐봐. 이거 제목들은 그냥 막 가짜로 붙여놓은 거지? 아, 거의 근데 이 가제. 제목들로 써요. 아, 그래? 제목으로 궁금하신 거야 제가 그러면은. 그래. 틀어드릴 수 있으면은? 네. 난 너 없이 땡긴다. 이건 발매됐어요. 아, 그래? 발매된 거. 그러면 신망똥망 뭐야?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신망똥망. 귀엽다. 바람둥이 119. 네, 이거는 이제 이번에 러브119라는 노래 거기 RG가 됐잖아. 원조, 이게 원조네, 119. 이게 그거예요. 그냥 바람둥이라는 노래를 예전에 18년도쯤에 내려고 했었었는데 틀어봐봐. 아, 네가 바람둥이다 이런 거야? 뭐 약간 얼추 그런 내용에 그걸 상상하고 썼었는데 너무 별로여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해.
부끄러운데요? 괜찮네. 좀 땀이. 맞아, 그 느낌 알아. 어릴 때 또 이런 거 해보는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그치? 안 했어요. 아, 노트가 있어?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제가 안. 아, 가사. 이거 네가 그럼 써놓은 거야? 예, 예, 맞아요. 어, 너무 귀엽다. 예, 한창 힙합 막 좋아서 막. 아, 약간 에미넴 느낌으로. 예, 어우, 창피한데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휘둘려지고 있어. 놀고 먹고 살찌는 음식들 고민하고 있어. 와, 큰일 났다. 집에 가지 말래. 좀만 더 놀다가. 안 돼. 나는 집에 가서 잘래. 뭐야, 이게.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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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쨌든 제가 화가 많았나 봐요. 아, 뭐 이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맞아. 자신의 부끄러워하지 마. 아, 너무 부끄러운데요? 근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막 가사 쓰고 고민하고 막 지웠다가 동그라미 쳤다가. 근데 오늘 후회했어요. 버릴 네. 걸. 안 돼, 안 돼. 버리지 마. 제가 2년 전에 선배님 곡을 어?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어. 아, 진짜? 누나 하고 담당하고 계셨던 직원분이 원래 저희 회사에 있었던 직원. 아, 그래? 네, 그래서 오. 누나가 저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들어봤나, 그러면? 제가 못 드렸어요. 아, 못 줬어. 제가 막 그때 막 엄청 막 바쁘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해외여행 혼자 갔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신다 해가지고 이거 들려드려야겠다. 어. 들려줘봐, 너무 궁금하다. 누나 별로면 되게 별로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 알지? 아, 그럼요. 내 목소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가사도 네가 쓰고? 네, 가사도 여기 위에 올려놨는데. 트립, 내 마음속으로 트립. 내 마음속으로 여행 가는 거야? 여행 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사랑 노래 쓰기도 애매하고. 완성을 해서 좀 보내줘 봐봐.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군대 가가지고. 아, 너 이제 군대 가? 네,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가요. 진짜? 아, 어때 기분이? 방송 나오고 이틀 있다가 입대를 하는 거라. 네, 그래서 전에 만나서 좀. 좋아요. 전에 만나서 좀 좋아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녹화인가? 맞아요. 마지막 아. 녹화예요. 네. 영광입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만나자. 좋습니다. 꼭 저거 완성해서 보내. 네. 갈게. 조심히 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우주 씨 나와주세요. 아니 또 어떻게 반짝이 커플을 또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요. 자, 이효리의 똑똑똑 첫 번째 주인공이 됐는데 네. 어땠어요? 제가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일단 제가 첫 번째라는 거에 너무 뜻깊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네. 왜요? 그때 저 준다고 썼던 그 트립이라는 곡 완성이 됐나요? 아, 그게요.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콘서트가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아, 바쁘시구나. 제가 이해요, 이해요. 예. 꼭 완성시켜서. 아니 저도 그렇게까지 받고 싶은 곡은 아니었어요. 아, 저는 그러면 그 전까지 휴가 때 나와서 새로운 곡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지 씨 이제 군입대도 앞두고 네. 콘서트도 해야 되고 네. 너무 바쁜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알아요. 천천히 이제는 네네. 저를.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저한테 어울리는 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요. 더 재밌는 곡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방송 날짜로 이틀 뒤에 군 입대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콘서트에 조금 더 막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네, 미리 걱정하지 않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오늘 복장도 보니까
전혀 걱정이 없는 느낌. 네, 군대에서도 네, 반짝이게 한 번씩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씨, 저 때가 지금 촬영한 게 새벽 1시였어요. 그 전에 이 레드카펫 녹화를 하고 끝나고 이제 가는 거였어가지고 굉장히 늦게 찾아갔는데 네네. 그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못 듣고 온 노래가 있어요. 네네. 네, 굉장히 화제가 되는 노래가 있다고. 네, 이제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의 OST를 네, 네. 제가 불러가지고 해가 될까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노래는 아시죠? 오. 그 노래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방송에서 지금 최초로 하는 건데. 아, 방송 최초예요? 네, 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 이 노래구나.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노래? 해가 닿지 않는 그 밤 있었지.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들을 외면한 채 새어든 빛과 문틈 사이에요. 피어난 호기심 견딜 수 없어요. 들여다보니 네가 보여. 잡았던 기억 쏟아져버려 좋은 시작이 돼. 아시나요? 곡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막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곡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노래의 주인공이 우주 씨였군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최근에 콘서트 투어 돌았을 때 한번 하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나오기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유,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우주 씨가 춤을 또 그렇게 잘 춘다고 들었어요. 팬들은 알고 있죠? 오, 근데 요즘에 춤을 좀 끊었다고. 아니 근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끊어요? 우주 씨를 아직 잘 몰랐던 분들은 네네. 아직 춤을 못 봤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제가 뭔가 춤을 끊었다기보다는 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춤을 춰도 그룹이나 더 춤을 열심히 추시는 분들한테는 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니죠. 네. 대신 악기를 조금씩 잡으려고. 아 그러면 이제 악기나 노래로 갈지 아니면 춤을 계속 쳐도 될지 네네. 저희가 한번 네네. 보고서 한번 판단을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 바지면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누구든. Let's go. 어? 아니 또 키도 크고 하니까 동작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 아니 근데 본인이 약간 쑥스러워하는 게 있네. 어, 저 약간 쑥스러움을 되게 많이 타요. 약간 이 춤을 하는 거는 동작은 동작이지만 이 표정으로 내가 이거 지금 제일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동작은 좀 줄이고 네네. 약간 표정으로 한번 저랑 같이 가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동작에 연연하지 않을게요. 네 표정으로 가면 되니까요. 방금처럼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프로처럼 해보겠습니다. 네네. 난 프로다. 난 쑥스럽지 않다. 많이 반짝이네요. 주책을 좀 떨었네요. 아닙니다. 네네.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우주 씨가 군대에 네. 가신다 그래서 어?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해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군대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계. 아, 네. 사실 시계가 아, 좀 너무 좋은 시계보다는 많이 끼는 그 네네. 시계잖아요. 그 시계를 준비해 봤고
또 행군할 때 발이 아플 수 있으니까 깔창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 어깨 보호대. 제가 최근에 어깨를 다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거 꼭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밤에 편지 쓸 때 여기 불 나오는 펜. 우와! 이렇게 감성을 좀 유지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잘 쓸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때 전에 이제 마지막 무대예요. 방송에서 그렇죠? 맞아요. 어떤 곡 준비했어요? 제 노래 중에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드라우닝? 네. 이 노래 3단 고음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유 씨랑 또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약간 3단 고음 전문. 그래서 제가 아까 네네.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네. 혹시 저희 회사에서 가수 부분은 입사 조건이 3단 고음을 한 곡을 내야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곡 우주의 드라우닝 청해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레드카펫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우주 안녕. 안녕. 잘 다녀와.